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한번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고 이번에 이제 1주년을 맞아가지고 뭐 하도 우리 사회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국민대학교에 계시는 강윤희 교수님하고 또 한 분의 교수님 의견을 한 분은 작은 논문 한 분은 심층 인터뷰 두 가지 견해를 제가 상당히 이렇게 높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의외로 뭐 다수는 아니지만 푸틴 입장을 존중하는 러시아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분들이 뭐 댓글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옹호론 러시아 옹호론 그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러시아인들도 많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가 독재국가가 되게 되면 국민 뜻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전쟁에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오늘 조선일보의 파리 특파원이 그 파리 특파원 시각에서 본 러시아의 북한화라는 그런 짧은 칼럼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어떤 사회가 전체주의화 될 때 국민들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한번 이 파리 특파원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러시아를 북한화하는 푸틴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푸틴이 이름들 집권 기간을 연장하는데도 무리수를 엄청나게 많이 뒀지 않습니까? 선거 제대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언론 탄압했죠. 예, 정적들 제거하죠.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11월 영국의 더 타임스가 러시아의 북한화라는 예, 표현을 내놨고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러시아가 점점 북한처럼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신공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푸틴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북한식 사상 통제와 선전 선동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2년째 비판 언론을 모두 폐간했고 네.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이 언론에 의해서 여러분들 감시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독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 상당 기간 동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용어를 공식적인 석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 군과 전쟁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허위정보 유포로 최고 15년형에 처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정부와 집권당은 미국과 서방의 목적은 러시아의 파괴다. 이렇게 다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파리 특파원의 러시아의 북한화 저는 뭐 이런 것만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서방 언론들의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러시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금세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러시아는 실로 여러 면에서 북한을 지금 달방하고 있고 최근엔 국제적 고립의 측면에서 북한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국제행사 푸틴 대통령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러시아 경제적력 국제금융과 무역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대표 수출품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는 반토막이 났고 각종 광물과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출기도 막혔고 지난 24일 추가 제재로 제3국을 통한 각종 전략물자의 우회수입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자 툭 하면 핵 위협에 나서는 것도 북한과 닮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전황 악화나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발표가 되면 어김없이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건 말에 절대 올려낼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7일 러시아 없는 세상은 필요 없다며 모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건까지 했다. 북한도 내부 동료나 한미 동맹 강화가 기조되면 바로 핵 혹은 미사일 과시에 나선다. 정상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가.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질을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방 언론들의 조작이 큰 역할을 했고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두둔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북한 못지않게 높아졌고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대고 있다고 가언이 아니고 서방의 원자재와 생필품 민수용품이 빠진 자리에 모두 중국이 메워주고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떠난 전자자동차 매장을 몽땅 중국산이 점령했고 중국 지원이 없으면 단 며칠도 버티기 힘들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중국 종속은 더 심해질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이제 무기 경제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명운마저 좌우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의 북한화가 뜻하는 진짜 위험의 실체다. 이걸 딱 보면 뭐 우크라이나 침공의 그런 의미나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그런 견해를 피력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각을 반듯함이란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푸틴과 시진핑은 기본적으로 세계사의 큰 흐름, 예. 교역의 확장,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확장, 기본권의 이런 확장이라는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을 두둔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좌파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펴내는 역사책이 다 이러면 어떤 시각입니까? 그런 가장 이 중요한 시각, 세계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 예. 교역의 확장, 자유의 확장, 기본권의 확장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계사를 보지 않는 그런 아주 뒤틀린 그런 세계사 책을 그림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내가 오죽했으면 뭐죠? 예, 한 10년 전에 아이들을 위한 세계사 책을 썼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